안녕하세요. 꿈대농 박준영입니다. 자, 오늘은 잠깐 시간을 내서 직장 근처에 있는 육묘장에 한번 구경 왔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, 육묘장이. 네, 지금 고추도 엄청나게 해놓으셨고,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오이, 호박, 연동하우스가 한 4동짜리 연동하우스가 이게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그 요새 피트 모종 정식하고 있는데 여기도 피트 모종이 엄청나게 많아서 모종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몇 판 구입도 할 겸 이렇게 잠깐 시간 내서 방문을 했네요.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얼른 또 저는 모종을 또 상담받고 얼른 하고 또 직장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고추도 엄청나게 많이 해놓으셨고, 여기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그 여기는 이제 계약도 많이 해서 이제 재배를 하시지만 소매로 많이 팔기 때문에 여기 길가에 있거든요, 이 육묘장. 그래서 많이들 지나가면서 사신다 그래서 소매로 많이 판매를 하신다고 하네요. 엄청나게 규모가 크네요. 제가 봤던 육묘장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나중에 여기서 고추나 이런 모종을 또 사지 않을까 싶네요. 위에도 아주 잘 해놓으셨고, 잠깐 이렇게 여기 놀러 와가지고 한번 영상 촬영을 했고요. 저는 또 얼른 마무리하고 또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직장으로 갈게요. 또 다음 영상은 또 피트 모종 심는 걸로 한번 또 찾아뵐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